상승 추세대로 들어가고 하는 일은 대선 전에 그러면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 어지간해서는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걸리지 않았는데 걸린 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4분기 내내도 길게 본다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네, 쭉 이렇게 옆으로 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이정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저 2주 전에 뵙고 나서 이제 또 오랜만에 10월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또 뵙게 됐는데요. 2주 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때 시장 보셨던 것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해요. 그때 이제 미국장이 막 갑자기 많이 빠지고 했을 때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뭐 다 같이 무너지는 구간은 아닐 거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그 뭐 이렇게 주가가 확 이렇게 무너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가장 높은 확률은 고점 부근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로서 한번 보면 바닥은 2250 정도고 그다음에 위는 2450 정도 한 200포인트 내에서 당분간은 옆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국면으로서 좀 진행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보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든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하락해서 이게 이제 기존 6개월 동안에 올라가던 추세대에서는 옆으로 벗어나 있는 네.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난 형태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또 옛날에 상승 추세대로 들어가고 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올랐던 거를 이탈하는 것도 또 이탈하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쉽게 이제 주가가 과거의 상승 추세로 돌아가거나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주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 현실성 있는 그 이 그림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시장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고 아직 그 기대가 접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유동성도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다가 아직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정책에 따라서 생겼던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아주 결정적으로 무너져버리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당분간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길게 되면 연말까지도 네. 그냥 주가는 고점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그거를 이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당분간은 계속 크게 나타나는 네. 그런 형태가 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지글지글하다가 이제 지난달도 보면 중간쯤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물론 우리장보다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만 비슷한 형태의 그림을 보였고 그런 흐름이 4분기 내내도 길게 본다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죠. 길게 보면은 4분기 내내 아무튼 그 쭉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네. 초기에는 변동성이 좀 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변동성도 점점 줄어들면서 잡아가는. 그냥 쭉 이렇게 옆으로 가버리는 그런 형태로 올해를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인 모양을 이름으로 보이는 건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아래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한 것도 분명히 어떤 이유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게 뭐였는지 뭐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내년이면 왜 지금의 기간 조정 흐름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일단 아무튼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균형이 생겨 있는 형태인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가의 속성상 옆으로 가는 균형은 그렇게 오래 가기가 어렵고 네. 어떤 한쪽으로든지 방향을 정하는 형태가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균형 자체가 과거에 보더라도 이게 그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씩은 언제든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연말까지 우리 볼 때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런 균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내년 초 정도 되면 위던 미치던 아무튼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되는데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 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지금 막가는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가다가 힘이 빠져서 경기가 둔화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리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의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불리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요.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선이 나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막 올리진 않겠으나 그렇죠. 더 내릴 예, 용도 예, 예. 없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금융정책이 안 되니까 재정정책 쪽으로 재정을 그렇죠. 얼마만큼 펴서 네. 경기를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내년 초에 뭐 올해 말도 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과연 이제 그 재정정책을 위해서 네. 5차 경기부양대책안을 얼마만한 수준으로 그다음에 얼마의 그 이 강도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선이 그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나서 네. 과거에 이제 이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정책의 스탠스로 봤을 때에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이 판단이 쓰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좀 잡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당장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대선 가도와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에 지난번에도 저희 그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사실 합의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선 예. 앞두고서 서로 양당의 이제 신념이 어느 쪽인지를 보여주는 어필하는 데만 집중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선 전에 그러면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지표들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타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숫자를 서로 이렇게 굉장히 벌려놓는 형태가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아무튼 공식적으로 나온 걸로는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네. 그다음에 또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중간에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뭐 그 1조 5천억까지 올릴 수도 그렇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의가 되려면 서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해야만 네.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합의가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뭘로 이렇게 그 넘어가고 이러는 국면들은 일단 당분간은 쉽지가 않고 결국 이제 그러면 언제 될 거냐 네. 결국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결과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행정부도 민주당이 갖고 네. 그다음에 입법부도 민주당이 갖고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 힘이 실려서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형태가 그러게요. 되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나온 그 이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네. 본다고 하더라도 원래 한 9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70만 개 네,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60만 대. 그다음에 또 그 이 실업률도 원래 한 1.5%포인트씩 개선되다가 0.5%포인트 개선으로서 줄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경기가 개선되고 그러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튼 이런 그 약화 현상 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약화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제 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딱 한 번뿐이 안 남은 거잖아요. 대선 이전에는.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11월 초 이때에 딱 한 번뿐이 안 남은 네. 거고 FOMC 회의도 한 번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표를 가지고 뭔가 그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네. 합의보다는 합의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까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대선으로 그 결판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 와중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서두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예. 합의에 대해서, 부양한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바이든 후보와의 그 토론회 이후에 격차가 조금 이제 지지율 격차가 그렇죠. 벌어져 있는 예, 예.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까지 받고 나니 뭔가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양한 합의를 좀 서둘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 큰 이벤트는 그 아닐까요? 부양안이 그 공화당이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그 선거 결과에서 네네. 그거는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부양안을 통해서 네.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개선 그.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에서 공화당이 빨리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그 안쪽으로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은 원래서부터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쪽을 그렇죠. 모토로 하고 있는 정당이고 또 그 민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갖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그 민주당 쪽으로 가면서 합의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공화당은 그거보다는 적게 걷고 적게 쓰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네. 그러면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형태의 결정을 내려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표에 정말 유리할 거냐 아니면 투표에 불리할 거냐 이건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지수인 형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거나 이르기가 쉽지 않은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서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지지율이 낮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아마 그 합의안을 통해서 뭔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고 네. 그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제 후보가 상당히 뭔가에 이게 공경에 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봐라 그 코로나19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 코로나19를 둘러싼 이런 그 질병의 앞으로의 진행상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표를 모으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지금에서 뭐 이런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걸 안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갈리고 있어서 네. 뭐 일각에서는 걸리지 않았는데 걸린 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그렇죠.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총리가 그 코로나19에 걸렸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었고 네.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코로나19를 이제 양성이었다가 네. 음성으로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정상적인 생활에 들어가면 그 시점에서 두 경우 모두 다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미국 대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코로나19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두 주 정도는 걸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두 주 후에 만약에 이제 음성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면 그 시점서부터 상당히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 지지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오른 거를 가지고 선거까지 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이 선거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다른 거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왜 이제 북미 관계에서 네. 10월 달에 뭔가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만들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에서
일단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한들 이게 우리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표를 가져다 줄 것인가 맞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보면 존슨 총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브라질 대통령도 그렇고 다 좀 이미지 비슷한 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겹쳐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네요. 얘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연말까지 조금 변동성을 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연초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유동성 그리고 경기 상황 뭐 이런 부분들.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부양안에 대한 합의가 사실 대선을 전후로 해서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두 가지 변수다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게끔 하는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런 전망이 마음속에 있으신 건가요? 아 연말까지 전망이요? 연초에 방향성. 연초의 전망. 글쎄 일단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위보다는 조금은 밑으로서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보게 되면요. 그 6개월 동안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일정한 조정을 하고 다시 또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새로운 동력이 나와야만 되는데 지금 당장에 봤을 때 그렇게 큰 동력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과제는 뭐냐면 주가가 상당히 높아서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겨내야만 되는데 그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씩 주가가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당초 생각보다는 오히려 경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힘이나 이게 좀 더 못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이게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밑으로 네.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